여보세요? 엄마! 저 지금 여자친구랑 키스하려 하는데 키스는 하지도 말라고요? 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다음 주에 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 미안. 나 오늘은 키스는 못할 것 같아. 뽀뽀까지만 하자. 자, 그럼 이번에는 여자들에게 인기 없는 남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고요. 이번 컨텐츠 굉장히 아플 것 같으니까 남성분들 이거 시청하시기 전에 보호대 착용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벌써 무서워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허세 부리는 남자. 이거는 인정이죠. 허세 부리는 거는 남자들끼리도 싫어해요. 허세 부리는 남자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허세가 아니야. 그게 진짜 특징이에요. 가끔 장난식으로 허세 부리고 장난식으로 가오부려서 그게 귀엽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찐 허세는 자기들이 허세인 거 몰라. 그래서 허세 부리는 남자 특징 여기다 넣어놔도 난 아니군 하면서 허세 부리고 있어 지금. 그게 진짜 개빡치는 포인트예요. 뭔지 알아? 아, 근데 이것도 있어. 재미없는 남자. 그러니까 잘생기면 얼굴이 재밌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재미가 있어야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솔직히 여성분들 잘생겼는데 진짜 재미가 아예 없어. 그냥 대화가 안 돼. 그러면은 뭐 그냥 잘생겨서 좋을 순 있는데 연애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유머 코드가 아예 안 맞거나 재미가 아예 없으면 대화 흐름 자체가 좀 어려워요. 무뚝뚝한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무뚝뚝해도 재밌는 사람은 많아. 무뚝뚝해도 자기들만의 개그가 있고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는 뭔 느낌이냐면 말 많아도 재미없는 사람 있어요. 뭔지 알아? 말이 뒤지게 많아도 재미가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재밌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재미없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허세랑 비슷해. 자기는 재밌는 줄 알고 있으면 더 빡치는 포인트기는 합니다. 냄새나는 남자. 냄새나는 남자. 냄새나는 남자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긴 하네. 우리가 인기 없는 여자 특징할 때보다 훨씬 세다야. 우리 냄새나는 여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냄새나는 남자는 좀 워딩이 세니까요 여러분들. 자기관리 안 하는 남자로 하겠습니다. 자기관리 안 해서 냄새나고 패션도 잘 모르고 옷도 꾸밀 줄 모르고 부모님이 사준 것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좀 싫을 수 있지. 그게 이제 자기관리 안 하는 거죠. 말끝마다 욕하는 남자. 말 함부로 하는 남자. 이거는 여성분들도 똑같았지만 말끝마다 욕이 있거나 좀 무례하거나. 근데 이거는 남자끼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냥 야 뭐했냐 슈바 뭐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그 말 함부로 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끼리는 그냥 욕하는 게 약간 친하다는 거에 대한 애정 표현 느낌이어서 남자들끼리는 괜히 새끼야 새끼야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그게 공적인 자리나 그 여자랑 있을 때는 모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면은 좋진 않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모드가 나와야 되고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또 친한 그 모드가 나와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되게 싸 보여요. 와 씨발 존나 맛있겠다 이러면서 데이트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으면은 싸 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 함부로 하고 입에 욕이 달려있으면은 좋다가도 말아요. 기도 때도 없이 트름하는 남자. 미안해, 제가 방송할 때 트름 많이 했거든요. 미안해. 아, 키 작은 남자 그만 적어주면 안 돼? 나 너무 아프거든요? 키 작은 남자 인기 없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여기 안 써도 알고 있어! 굳이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만 도배해. 아, 이거 좀 많이 있다. 마마보이. 마마보이 특징이 뭐야? 나 주변에 마마보이 본 적이 없어. 엄마가 시키는 걸 다 한다고?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너 먼저 가? 엄마가 그건 안 된대 이런다고? 아니 그게 진짜 있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러는 거야? 아, 중고등학생 땐 그럴 수 있지. 키스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로 허락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키스하기 전에 잠깐 입술 막으면서 잠깐만 나 엄마한테 전화 허락만 받고. 여보세요? 엄마! 저 지금 여자친구랑 키스하려 하는데 키스는 하지도 말라고요? 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다음 주에 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 미안. 나 오늘은 키스는 못할 것 같아. 뽀뽀까지만 하자. 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지. 성인들 중에는 엄마가 무섭다기보다는 엄마를 너무 아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 효자여서 엄마 신경 너무 많이 쓰면 또 그럴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 자세가 다를 것 같아. 효자여도 이제 엄마 지시 아래 사는 거랑 진짜 그냥 엄마를 잘 챙기는 거랑. 난 엄마 잘 챙기는 사람이면 오히려 보기 좋을 수도 있다고 봐. 근데 방금 봤던 것 중에 엄마랑 뽀뽀하는 사람 사람도 싫다고? 아 진짜? 뽀뽀를 왜 하냐고? 의외네 이거는? 엄마랑 할 수 있지 않나? 완전... 나도 안 한 지 엄청 오래되긴 했어. 엄마 아빠랑 뽀뽀? 초등학교? 이후로 안 하기는 했는데 나는 성인 되고도 하는 친구들 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게 연인 입장에선 또 싫구나. 반대로 생각해볼게. 여자친구가 아버님이랑 뽀뽀? 존중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오히려 되게 사이 좋아 보인다 생각할 것 같아. 급식체 쓰는 사람. 급식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아, 음슴체. 급식체 쓰는 남자. 나 음슴체 개 많이 쓰는데? 나 음슴체 개 많이 씀. 밥 먹음?
배고픔 좆댐 축구 가야됨. 심지어 저는 음슴채를 실제로도 많이 써요. 나는 카톡으로 말고 말할 때도 음슴채를 진짜 많이 씀.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미안함. 나 이제 음슴채 안 씀. 미안함. 아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음슴채 말고 군고딩 때 쓰던 말투들 있잖아요. 귀엽누 이런 거 있잖아. 어 너무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건 나도 싫어해. 어 개꿀띠 이런 거. 와 그건 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포인트긴 해. 나랑 좀 다른 코드야. 남자 말투는 차라리 딱딱한 게 나음. 남자 말투 차라리 딱딱한 게 낫지.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깝죽대는 말투면은 좀 비올 수도 있어요. 딱딱. 지가 말해놓고 지가 딱딱 이러네. 남자 아무래도 딱딱한 게 좋죠. 말투가. 카톡 인스타에 자기 얼굴 도배해놓는 사람? 미안해. 저도 이번에 프로필 사진 스폰지밥으로 바꿨잖아요. 응 너무 미안하고 응 미안해. 개웃기네 진짜. 응 개웃겨. 또 뭐가 있을까요? 찌질한 남자 많이 나오는데 찌질한 남자 특징이 뭐가 있어요? 켄지라고? 응 네 얼굴. 싸움 나면 이기려 하고 좀 자존심 부리고 눈 못 마주치고 웅얼웅얼거리고 남 까내리면서 자기 위안하고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 아 무조건 터치페이고 밥 절대 안 살려 하고 돌려 말하고 자기 주장이 없고 강량 약강이고. 근데 그 찌질한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좀 남자다움이 일단 없는 느낌인 것 같고 반대가 약간 상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자인 거잖아요. 요즘 말로 약간 하남자. 아 뭔지 알 것 같아. 생색내는 거. 이거 오늘 초밥 먹은 거 비싼 거 알지? 너 오늘 얼마나치 먹은지 알지? 공감 능력 없는 남자? 그게 약간 아까 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할 것 같다. 한 번에 쓰면 약간 눈치 없는 남자죠? 눈치보다 센스로 가자. 좀 더 광범위하게 센스 없는 남자로 갑니다. 연인 간의 그 분위기나 흐름 같은 걸 잘 읽어야 되잖아요. 센스가 있어야 말 안 해도 삐진 거 다 알고 그래야 또 언제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도 알고. 센스 있는 사람들이 연애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 맞춤법을 너무 틀리는 남자? 맞춤법 중요하죠. 근데 이건 나도 비슷해. 아까 이게 그 귀여우려고 쓰는 맞춤법 틀린 거 말고 뭐해? 밥 먹었어? 이런 거 말고 진짜 모르고 쓰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역할 돼? 됐어? 감기 다 나았어? 아, 이런 거는 이제 제 발작 버튼이에요. 꼬잔남 크크. 형님 그거는 인기가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겉보기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해. 아 반대도 똑같았죠. 여미새. 여자를 너무 밝히면은 당연히 싫죠. 여사친이 너무 많거나 그 약간 음침해서 여자 밝히는 게 좀 티나는 사람들이 있어. 뭔지 알지? 당연히 남자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한테 잘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 바이브랑 다르게 저렴하게 여자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 좀 능글맞게 여미새인 사람들은 인기 많다. 아, 근데 좀 말 그대로 여자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저렴하게 싼티나게 여자를 밝힌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 없을 수밖에 없어. 욱하는 남자? 아까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욱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나보다. 일단 크게 적을게요. 예의 없는 사람. 욱하는 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욱하는 사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욱하면 진짜 폭력성이 나오기 때문에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진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어도 욱하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지. 엉덩이 긁고 냄새 체크하는 남자라고? 못 참긴 해. 아 근데 이거 있는 것 같아.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목표나 야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어쨌든 연애 자체는 또 결혼을 향해 가는 거기도 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나도 이건 되게 인정이야. 나는 뭐 지금 당장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나도 이제 상대를 볼 때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하고 난 이거 되게 중요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밥 먹으면 먹고 물론 쿨한 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나 야망이 있으면 진짜 좋죠. 향수 떡칠하는 사람? 이것도 좀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향이면 괜찮은데 돈 많은 삼촌한테 날 것 같은 냄새 있잖아요. 그것도 좀 별로긴 해. 이거 그냥 남자들도 싫어해. 향수 떡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냄새라 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한지님이 좋아하는 향은 뭐예요? 전 남녀 불문 비누향 좋아해요. 샤워하고 나온 듯한 냄새, 샴푸 냄새 이런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자들에게 인기 없는 남자 특징 12가지 정도로 알아보았고요. 비주얼적이나 취향 관리는 이런 것들은 적지 않았고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보면서 좀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좀만 참으시고 열심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아 이 사람은 진짜 별로였다, 인기 없는 남자 특징 이런 것 같다 하는 거 있으면은 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도 너무 센 워딩 말고 예쁘게 잘 얘기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알아보면서 좀 아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